여름철 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게 고수온과 적조입니다. 지난해는 역대 최장인 34일간 지속되면서 경북 동해안에서만 양식 어류 47만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그 시기가 좀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경북도가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송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도 다리를 기르는 포항의 한 양식장. 아직은 생육 환경이 괜찮아 물고기들이 건강한 상태지만 양식 어민들은 올여름 고수온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걱정이 큽니다. 동해안 육상 양식장에서 주로 키우는 강도 다리의 경우 사육 적정 수온이 20도 이하인데 보통 7월 말부터는 끓어오는 해수 온도가 25도를 웃돕니다. 한계 수온이 27도를 넘을 경우 심한 스트레스로 집단 폐사가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경북 동해안에선 7월 말부터 역대 최장인 34일간 고수온이 이어져 양식장 24곳에서 47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금 양식어가에서는 조기 출하를 지금 독려를 해가 와가 거의 한 70, 80%는 다 강도다리는 출하를 해놓은 상태고 고수온 대비가 뭐 산소라든가 또 순환펌프라든가 뭐 민들은 양어민들은 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는 북극 이상 고온으로 폭염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 평년보다 수온이 1도 정도 높고 고수온 현상은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경북도 등 관계기관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수온 적조 대응을 위해 올해 8개 사업에 국토비 51억 원을 교부하고 방제 장비인 황토 2만 3천 톤과 전해수 황토 살포기 한 대, 바지선 한척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양식어가에는 냉각기 65대와 순환펌프 1,900여 대를 사전에 비치하고 예비 단계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산재해 대응을 위해서 황토 2만 3천여 톤, 황토 살포기, 바지선 등을 확보하고 특히 고수온에 대응하기 위해서 냉각기 65대, 순환펌프 1,900대 등 사전 비치 완료해서 하지만 근본 대책으로 꼽히면서도 비용 부담이 큰 심층수 공급 시설은 일부 양식장에만 갖춰져 영세 양식장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현재 양식장 87곳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 1,800만 마리를 양식하고 있는데 고수온에 취약한 강도다리가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